만약 고래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들은 대우되어 다루어져야만 하는데, 존중을 가지고 다루어져야만 해서. 그의 가치와 존엄이, 네, 둘라 레스톤, 놓여 있지 않는데, 어디에 놓여 있지 않아? 그들의 자리,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프로젝트 안에서의 그들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부터, 이런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착취, 이용, 고래에 대한 착취, 뭘 위한 착취? 여가의 목적을 위한, 즐거움의 목적을 위한 고래에 대한 착취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생명체인데 어떤 생명체야? 내재된 가치를 가진 생명체죠. 뭘 가진? 그들 자신의 삶을 가진. 그리고 능력을 가진. 그들의 이끌.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네. 그리고 주어져? 네. 뭐 하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주어네. 이스투가 동사네요. 그래서, 네. 다시. 그들 뭐 하는 것? 가두는 것, 어디에? 수생공원에 가두는 것, 그리고 만드는데 사역동사, 그들로 하여금, 어떤 묘기를 행하도록 만드는 것. 근데 어떤 묘기? 사람들이 알기를 어떻게 하는? 즐겁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amusing, amused가 아니라, 즐겁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행하도록 그들 만드는 것은 is to, 뭐 하는 거냐면, 그들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뭐로? 우리 자신의 창조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시도, 근데 어떤 시도? To appreciate. appreciate 뜻이 좀 특이하게 쓰였죠? appropriate이 뭐라고? 부당하게 이용하다. 이런 물을, 경이롭고 거대한 생명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시도. 뭘 위해서? 그런 사소한 목적을 위해서 뭐 하면서? 부인하면서. 그들에게서 뭘 부인하면서? 그들의 자유, 뭐의 자유를 인더마기엔 또 뭐였지? 게다가, 네, 그것들을 부인하면서까지 이런 사소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웅장 생명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그 시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스투를 비투용법이라고 해서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머스트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져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